안녕하세요. 자연인 은경입니다. 저 오늘 망초 묵나물밥 해먹을 거예요. 저장해놨던 거 하나씩 하나씩 해먹어야죠. 그래야 내년에 또 저장을 하죠. 망초 묵나물밥 사실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처음 해보는 건데 맛있게 한번 해볼게요. 묵나물 데칠 때에는 끓는 물에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끓기 시작해서 한 5분 정도만 끓여도 충분히 물르거든요. 해볼게요. 금방 올라요. 와, 넣어서 지금 1분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불었어요. 양이 훅 늘었어요. 와, 아, 이 망초 묵나물 향 너무 좋다. 데칠 때 향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밥에다가 나물 같은 거 넣고 밥을 지을 때 사실 물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물을 어떻게 맞춰야지 참 맛있는 밥이 될까 연구를 하다가 그 밥 원래 하는 밥 물 양을 먼저 잡으세요. 그런 다음에 이 물 양대로 밥을 하시면 맛있는 밥이 될 것 같아요. 나물밥이. 한번 오늘 저도 처음 시도하는 건데 한번 해볼게요. 물기를 짜고 씻은 쌀에 물 맞추시고요. 망초 묵나물을 넣을게요. 저 여기다 돼지고기 넣고 할 거예요. 맛있게. 이렇게 됐어요. 자작자작한 상태가 됐어요. 한번 밥을 해볼게요. 와, 이제 30분이면 망초 묵나물밥을 먹겠어요. 양념장 만들어야죠. 간장, 참기름, 오늘은 후추도 넣어볼게요. 고춧가루, 깨, 밥 너무 잘 됐다. 이번엔 성공이네요. 와, 맛있겠다. 밥물은 딱 좋네요. 그 방법을 써야겠어요, 앞으로도. 아, 향기가. 아, 너무 좋아. 아, 맛이 엄청 기대되는데 일단 양념장을 일단 넣고 비벼볼게요. 와, 맛있겠다. 이거 봐, 고소한 냄새가. 아, 일단 한 입 먹어야지. 침 넘어가서 안 되겠다. 여기다가 고기도 올리고 대파도 올리고. 너무 맛있어. 와. 너무 맛있다.
돼야 얼른 먹어. 응. 와. 망초 묵나물 그 데친 게 좀 남아서 볶음도 했어요. 망초 묵나물 볶음.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그지? 너무 맛있다. 그래도 우리가 부지런하게 그래도 묵나물도 말려놓고 해서 이 겨울에 이런 걸 먹을 수 있는 거야. 망초로 만든 거에서 불구하고 망초를 올려 먹게 돼. 많이 넣는데도 더 넣어도 더 맛있어. 그니까. 진짜 망초랑 이런 거 묵나물은 씽새가 너무 많아. 너무 맛있어. 아, 그러게. 이게 들판에 그냥 널려있는 잡초 아니야. 근데 이거 뜯어다가 이렇게 나물 활용하니까 너무 좋아. 아니 고기랑 먹어야 맛있는데. 알지? 고기에 싸먹으면 한살이잖아. 얘가? 응. 어떻게 싸먹어? 삼겹살 구울 때 이거 옆에다 넣어서 같이 구워먹는 거야. 같이 먹는 거 알다. 고사리처럼? 어. 엄마 안 먹어봤어? 응. 난 먹어봤어. 네? 죽음이야. 비주얼의 맛이야. 비주얼의 맛. 와, 마지막이다. 왜 이렇게 금방 먹었냐? 와, 망초 묵나물밥 너무 고소하고 맛있네요. 여러분들 망초 말려놓으셨나요? 어우,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겠는데. 내년에 저랑 같이 망초 묵나물 만들어 보시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맛있는 거 맛볼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